여러분, 오늘은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이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강의를 한번 짧게 이 스튜디오에 대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크로마키가 없는 제 방에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의 장면은 그냥 이런 데서 이렇게 제 모습입니다만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양악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모습으로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장치의 강의, 즉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유튜브로 보여지지만 유튜브가 아닌 실시간으로도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그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교실에서 보듯이 칠판이 있는 강의실을 스마트폰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스마트 장치의 교실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칠판이 없었던 이집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마일스톤을 체크해서 가이드를 하고 동기를 부여하던 당시의 시절이 있었고, 1800년대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교실에는 칠판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강의를 하는 선생님, 연기를 하는 만능 탤런트의 선생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뉴턴 때도 칠판이 없었고, 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을 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을 때도 학교에 칠판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1800년대를 거쳐 이제 칠판을 다시 멀티미디어로 보여주는 파워포인트 혹은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교실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내용의 칠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칠판 환경에서 다시 2010년을 접어들면서 스마트 시대가 만들어지고 교실에서 또 다른 곳에서 보는 더 많은 내용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스마트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교실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무크 강의나 혹은 미국의 많은 다른 교실 수업이 스마트폰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강의를 스마트폰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스마트폰에 보이는 강의를 하는 장치로 아이스튜디오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시작했고, 이번에 드디어 여러분 노트북에서도 가능한 이 새로운 방식의 그 강의 장치를 만들면서 저는 자신 있게 이제 여러분도 제가 하는 것처럼 멋진 강의를 스마트폰에 보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장치는 마우스만 움직이면 왼쪽을 누르면은 그 전의 화면으로, 오른쪽을 누르면은 다음 화면이 되고, 돌리면 커지고 작아지고가 되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선생님의 모습이 커지고, 장면을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은 자연히 화면을 보게 하는 방식의 특허 기술을 만들므로써 누구나 이런 노트북에서 전 세계 유튜브 비디오를 올리거나 혹은 스카이프로 리얼타임, 즉 강의를 하자마자 양방향의 서로를 보면서 강의와 교육을 하는 방법, 물론 행아웃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서 동시에 라이브 방송까지 하는 행아웃 강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나가는 강의, 여러분의 강의가 이제 교실에서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선생님 자리에서,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든 밖에서든 한번한 강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볼수 있게 함으로써 뒤집힌 교실, 거꾸로 교실에 완벽한 강의 솔루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의 사랑과 선생님의 마음을 함께 담은 강의를 보내주는 그러한 동화상 시대, 여러분이 스마트 교실과 스마트 학습
교육이 되는 혁신적인 일이 이제 여러분도 두개서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